안녕하십니까. 정혜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한국 프로게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이 시작이 됩니다. 투니버스에서 주최하고 게임 엔터테인먼트에서 주관하는 이번 리그는 명실상부한 이 한국 프로게임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의미 될줄 겁니다. 이 프로구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프로구단의 창설과 함께 이 새로 창설되는 이 리그는 그야말로 새로운 그 역사를 만드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여러분께 그 화려한 경기 내용을 중계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이 3개월 동안 계속 진행될 경기 중계방송을 해주실 두 해설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게임 해설가 엄재경 씨 그리고 프로게이머 김도형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프로구단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프로구단이 창설됐다는 것, 이 프로게임계에 참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프로야구 또는 이 기존에 있는 프로스포츠를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로야구를 그 예로 들어보면은 프로야구가 생기기 이전에도 야구는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프로구단이 정착이 되면서 팬들, 구단 관계자들이 한데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유력한 장르로 성장할 수 있는 게임도 프로 구단들이 생기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색다른 모습으로 정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 구단의 창설과 함께 큰 발전이 있기를 한번 다 같이 기대를 해봅니다. 그죠? 김도형 씨는 예. 프로게이머로 참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고, 또 특히 레더 1위를 한 경력이 있으시죠? 네. 너무나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요즘 그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 원로로 취급을 받으신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실력들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게이머 1세대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실제적으로 나이는 그렇게 많은 분이 젊은 그런 프로게이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제 프로구단이 창설이 되고 또 새로운 리그가 창설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심정은 아주 기쁘고요. 게이머의 입장으로서 네. 프로게이머라는 말이 나온 게 채 1년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불분명한 분야를 이런 코리아 오픈과 이런 구단 창설을 통해서 뭔가 확고한 어떤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8개 구단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8개 구단이 어떤 팀일지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 아는데, 과연 어떤 팀들의 어떤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이무진 선수와 신길재 선수가 삼성전자 유니폼을 입고 앞으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철수 바이러스의 최지명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소속되어 있고요. 또 정재철 선수와 빅터 마틴, 이 스웨덴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스포츠조선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재과 봉준구 선수와 장경호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24의 김태목 선수, 김동구 선수, 또 이스케이프넷의 최진우 선수, 김창선 선수가 플레이를 합니다. 라임정보통신의 박상규 선수와 국기봉 선수, 또 고수 소속으로 김성기 선수와 조정현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6명의 선수가 8개 구단에 소속이 돼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 16명의 선수를 선발하는데도 아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뭐 올해 아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대회에서 1위를 했다든지 예, 뭐 상위 입상 성적을 여러 번 올렸다든지 이런 우수 게이머들 16명에게 시드를 줬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또 16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그 선수들은 뭐 그런 뭐 각종 대회나 레더 성적 등등을 반영해서 128명을 선발했습니다. 처음에. 네. 그 선수들이 토너먼트를 거쳐서 16명이 또 선발이 됐죠. 그래서 시드 16명과 이렇게 선발된 16명이 1대1로 싸움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3판 양승의 1대1에서 이기고 올라온 명실상부 뭐 최고의 예, 게이머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선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김도형 씨는 아마 이 16명의 선수들을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네. 선수들입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16명의 선수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큼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두 번씩 다 경기를 치러보셨겠죠? 그렇죠. 네, 패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농담입니다. 자, 엄재경 씨, 예. 이제 이 8개 구단에 각 2명씩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를 또 각 구단에서 선발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예, 그 지난 9월 28일 날요. 각 구단 관계자들이 모두 나오고 선수들이 나와서 트라이아웃 재비뽑기 네. 예, 방식으로 해서 각 구단별로 두 명씩 선수들을 트라이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재비뽑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게임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요. 우승자가 네. 나오고 또 예선 탈락하는 선수도 나오고 이럴 텐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각 구단들별로 희비가 이제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겠죠. 예, 이 석 달 동안 펼쳐질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이 경기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4개 그룹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예선전은 리그로 펼쳐지게 되는데 경기 방식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마치 그 월드컵을 진행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처음에 이제 이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별로 풀 리그를 벌입니다. 즉 16강전은 조별 리그. 예, 네. 예, 이렇게 거치는 거죠. 그래서 각 조별로 두 명씩 선발이 됩니다. 그 두 명씩 선발이 된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8강에서 두 개의 리그를 꾸며요. 두 개의 그룹으로 네. 또 8강에서도 조별 리그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나온 1, 2위 예, 이 네 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그 각 조별 1위가 붙어서 1, 2위가 결정되고 그리고 3, 4위를 2위끼리 결정을 하죠. 네. 3, 4위전에서 이제 근데 이기고 올라온 3위가 2위하고 다시 붙습니다. 네. 예, 그 2위가 1위와 다시 붙고 이렇게 해서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네, 플레이오프가 예, 그런 방식이죠. 예. 아주 독특한 방식, 또 생소한 방식입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아주 그 흥미진진,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 방식을 예, 그렇죠. 채택하고 예.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22일까지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예, 각 그 조별 어떤 선수들이 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그룹입니다. 안철수 바이러스 소속의 김태훈 선수, 동양제과 소속의 봉준구 선수, 고수 소속의 김성기 선수, SK프넷의 최진우 선수가 A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B그룹입니다. 삼성전자 소속의 이무진 선수, 라임정보통신 소속의 국기봉 선수, 라이브24 소속의 김태목 선수, 또 스포츠조선 소속의 정재철 선수가 이 B그룹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C그룹입니다. 스포츠조선 소속의 빅터 마틴 선수, 라이브24 소속의 김동구 선수, 라임정보통신 소속의 박상규 선수, 삼성전자 소속의 신길재 선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D그룹입니다. 이스케이프넷의 김창선 선수, 또 고수 소속의 조정현 선수, 동양제과 소속의 장경호 선수, 안철수 바이러스 소속의 최지명 선수가 D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 혹시 죽음의 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각 조마다 이제 굉장한 경합이 예상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C조가 어떤 프로토스와 테헤란의 아주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그룹별로 이제 나눠서 그룹별 리그 예선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A그룹의 조별 예선 두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릴 텐데 A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4명의 선수들과 어떤 선수들이 나와 있는지 한 명 한 명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그룹입니다. 김태훈 선수, 봉중근 선수, 김성기 선수, 또 최진우 선수 네 명의 선수가 이 A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생, 만 18세고요. 안철수 바이러스 소속입니다. 또 봉준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생, 만 17세지요. 또 동양제과 소속입니다. 또 김성기 선수 만 16세고요. 또 고수 소속입니다. 주로 그 질럿을 많이 이용하는 그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또 이 최진우 선수 만 19세 SK프넷 소속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A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A그룹에서 어떤 선수가 1, 2위를 차지해서 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될지 앞으로 펼쳐지는 그 예선 리그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그 역사적인 개막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개막전을 펼칠 두 선수는요, 바로 김태훈 선수와 봉준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김태훈 선수, 봉준구 선수, 어떤 선수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선수를 비교한 표를 보면서 한번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고3 학생입니다. 만 18세고요. 어떤 그 종족을 주로 선택하는 선수입니까? 김태훈 선수는 이제 초등 때 아주 테란 유저로서 네. 명성을 떨쳤던 선수고요. 오늘 경기는 아마 프로토스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봉준구 선수는 저그 유저로서 저글링 루터를 잘 쓰는 유저로서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네. 이제 김태훈 선수는 하이텔 KPGL의 2회 개인 우승을 했고요. 마스터스 코리아 99회 단체전 1위를 한 그런 경력이 아주 화려하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봉준구 선수는요, 춘천시장배 올림픽 대회에서 1위, 넷클럽 대회 3위, 배틀탑 고등부에서 1위를 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오늘 개막전을 펼쳐보이게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금 저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항상 가슴이 떨릴 정도로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프로게이머들의 화려한 경기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그 역사적인 개막전이 시작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선수가 김태훈 선수 안철수 바이러스 소속입니다. 바로 이 선수 아주 굳은 결의를 한 듯한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그 맞은편의 선수가 동양제과 소속의 봉준구 선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 나이크론 눈매를 가지고 있군요. 자, 안철수 바이러스와 동양제과의 대결입니다. 김태훈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개막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이 김태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프로토스를 선택했습니다. 맵상에 보실 때 상단 오른쪽에 위치한 진영이 김태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또 상단 좌측에 있는 진영, 바로 이 진영입니다. 이 봉준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지금 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맵은 어떤 맵입니까? 네, 아쉬리고라는 맵은 네. 로스트 템플이라는 어떤 국민 맵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레더가 많이 진행되는 맵이 있는데 그 맵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솟아있는 기본 베이스에다가 좁은 소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이렇게 수비하기가 좋고 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내려오면 바로 앞마당에 멀티를 가스와 함께 멀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러쉬를 가기에는 로스 템플보다 훨씬 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런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맵이죠. 네. 자, 이 김태훈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경기인데 우리 경기 이제 초반인데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예상을 해보자면은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 프로토스를 선택한 사람은 아마 초반 컷에 오르서 네. 어떤 저그의 어떤 생산을 억제하고 조금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예.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봉준구 선수 역시 초반에 오버롤을 제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 확인을 빨리 할 수 있겠고요. 역시 저글링 무탈 초반 공중전 장악 후에 어떤 히드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됩니다. 이 저 맵의 특성에 따라서 혹시 그 맵에 있는 그 종족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시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시리고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경우에 브루도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저그가 강세를 띄었던 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루도어가 되면서 어떤 프로토스가 강세를 보이는 맵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짓고 있죠. 프로토스 김태훈 선수입니다. 게이트웨이를 두 개 먼저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진로 또는 필수로 네, 이런 식의 바이오닉 유닛을 잘 사용을 하겠다는 생각이겠죠. 네, 저그 진영입니다. 봉준구 선수.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것이 스포닝풀을 먼저 짓고 있죠. 네. 네. 저글링을 먼저 생산을 해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주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초반에 앞마당을 미리 그렇죠. 초반 멀티를 네. 하고 스포닝을 지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포닝풀을 짓기 전에 먼저 네. 초반 멀티를 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많은 자원을 좀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김태훈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긴장감 넘치는 개막전 경기입니다. 지금 질럿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건 탐색으로 볼까요? 아니면 초반 러쉬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3질럿으로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많이 지금 또 프로브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프로브가 지금 두 마리나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질럿 저렇게 세 마리만 가서는 저글링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프로브가 지금 네 마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프로브는 밀리 유닛이면서도 사정거리가 인하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글링이 프로브와 질럿이 함께 있으면은 그 AI상
인공지능상 질러서 공격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는 동안에 프로부들은 공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저게 상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력한 러쉬입니다. 초반 네. 러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 러쉬에서 결판을 내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상대방의 일꾼 유닛을 좀 많이 파괴를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초반 러쉬를 가능합니다. 세 마리의 질러트와 또 프로브 네 마리까지 아주 독특한 그런 초반 러쉬를 가능합니다. 아, 저글을 이용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국 게이머. 자, 저글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것은 네. 네, 질러옷을 때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네, 10대로 돌아가죠. 공중국 선수의 수비가 참 대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초반 어떤 상황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네. 좀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성큰 콜로니가 있다면은 성큰 콜로니는 요즘 들어서 초반 최강 타워로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 네. 그러한 건물이거든요. 자, 김태훈 선수 초반에 러쉬를 감행을 해봤습니다만은 거꾸로 이제 상대방의 저글링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예. 역전이 됐지요. 이 반대로 봉준구 선수의 그 저글링이 김태훈 선수의 진영을 러쉬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초반에 질럿을 세 마리나 잃었고요. 또 프로브를 네 마리나 잃었습니다. 좀 무리한 그 러쉬를 감행하다가 이게 저 초반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네, 염려가 되는데요. 물론입니다. 지금 저그 같은 경우는 저글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량으로 나오지만은 질럿은 굉장히 소수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미 세 마리를 잃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큰 타격이 있을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또 다른 곳에 멀티를 감행하는 건가요? 예, 그러네요. 네. 벌써 멀티를 하는데 저런 경우는 저 근처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멀티를 한다기보다도 그죠 해처리를 짓는다고 볼 수 있고 네. 저기다가 해처리를 짓고 나중에 크립이 퍼져 나갔을 때 그 위에 성큰 콜로니를 짓게 되면은 프로토스로서 지상군으로 러시아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좀 막기 위한 예. 방비책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은 지금 벌써 스파이어를 짓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본진에 있는 해처리는 지금 레어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역시 예상대로 무탈을 쓰지 않을까. 예. 네. 자, 레어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봉중구 선수 저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파일론과 그 옆에 있는 넥서스죠. 아, 넥서스. 그러니까 멀티를 시도하는군요. 더블 넥서스를 하겠다는 거죠. 네. 아, 지금 현재 보면은 본진 아래쪽에 자원들이 좀 있단 말이죠. 예. 네. 그 자원을 채취하겠다는 의도로 아래쪽으로 그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스의 진영 김태훈 선수 안철수 바이러스 소속입니다. 자, 안철수 바이러스 대 동양제과의 대결 김태훈 선수와 봉준구 선수가 그 대결을 대리전 형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스 김태훈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포톤 캐논을 짓고 있고요. 일단 그 초반에 한 번씩의 러쉬를 감행을 해보고 일단 방비를 좀 튼튼히 하면서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런 양상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어떤 방어전의 예. 입장이죠 지금 현재는. 네. 그게 요즘에 추세라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봉준구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그 스파이어를 지는 그런 모습을 스파이어 완성이 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 지금 뮤탈리스가 뮤탈리스가 완성이 되네요. 자, 이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포톤 캐논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저그가 뮤탈리스크로 프로토스 공격할 때는 아칸이 나와 있거나 템플러가 나와 있거나 근데 템플러가 사이닉 스톰을 쓸 수 있는 템플러가 나있긴 어렵거든요. 네. 지금 아칸이 있거나 허세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진 방어가 굉장히 허술하죠. 예. 지금 뮤탈리스크. 아, 뮤탈리스크 본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다른 것을 공격하지 않고 일단 일꾼 유닛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격이 크죠. 초반에 굉장한 타격이죠. 네, 정말. 많이 이용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톤 캐논 외에는 본진의 그 공중 유닛을 방어할 만한 그런 방어책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아, 지금 거의 무주 동산입니다. 상대방 진영을 아무런 그 한 거 없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드라군이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드라군의 수가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뮤탈리스크를 유인을 해서 포톤 캐논으로 좀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요. 자, 계속해서 공격을 포톤 캐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봉준구 선수. 그러나 저렇게 되면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멀티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커세어도 나왔고요. 예. 사실은 프로토스가 시간을 잘만 끌어준다면 본진에다가 포톤 캐논을 더 지을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지금 김태훈 선수 계속해서 포톤 캐논과 커세어 드라군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꾼 유닛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프로브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뮤탈리스크로 저기 저 상황에서는 네? 봉중근 선수가 스타게이트를 그렇죠 예. 파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아, 네. 계속해서 그 생산되는 뮤탈리스크를 상대편 진영으로 보내고는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 어떤 그 양상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아, 봉중구 선수가 아주 좋은 승기를 잡았는데 네. 그 좀 날려버렸네요. 초반 승기를 완전히 붙이지 못했고 다시 한 번 그 공격을 가려보겠습니다. 네, 네.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 드라군 한 마리 그리고 두기의 컷에요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커세어 공격이 소위 말하는 스플래시형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사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아주 잘 잡기는 합니다만 수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면 곤란하죠. 네. 자, 일단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물러갔다기보다는 뮤탈리스크를 좀 더 많이 생산해서 모아서 공격을 그렇죠. 하겠다는 의도겠죠? 예, 예. 네. 또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그는 지금 보시다시피 멀티기지를 또 하나를 지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자원에서 굉장한 우위를 선점하기 때문에 네. 저그가 점점점 유리해져가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를 모아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자, 수비를 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 글쎄요, 초반에 타격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싶네요. 계속해서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 포톤 스톤이 완성이 됐고요. 하나의 포톤 스톤으로는 할 수 없죠. 네, 어렵습니다. 자, 프로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요. 이, 글쎄요, 그 장비전을 감안해서 프로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웬만해서는 넥서스나 스타게이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꾼 유닛을 많이 없앤다는 거는 네.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유리한 기기를 선정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중에도 지금 봉중구 선수의 저그 진영에서는 계속 자원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아, 또 많은 네. 수의 저글링이. 아.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로 상대편 진영을 흐트러뜨려 놓고, 최종의 그, 마지막 러쉬는 저글링으로 한번 감행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런 뽑아낼 겁니다. 히드라리스크 댕까지 지어놨거든요. 네. 아주 좀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으로서 이제 빠른 손놀림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상대편 진영을 쉴 틈 없이 공격하면서도 자기 편 진영에서 계속해서 유닛을 생산해내고 있는 봉중무 선수의 멀티태스킹한 그런 공격 형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숨 돌릴 틈을 갖고. 아, 커세요. 커세요. 아, 저, 아, 저 스컬지. 스컬지 예, 예. 스컬지로 커세어를 사냥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예, 미네랄 25에 가스 75면은 두 마리나 만들 수 있는 스컬지가, 예, 미네랄 150에 가스 100이나 차지하는 커세어하고 미치게 되면은 그냥 커세어가 끝나버리겠습니다. 네. 자, 김태훈 선수의 본진에는 이제 프로브가 단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미사리스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이머에 따라서는 저그의 공격을 이어서 가장 네, 건드리지 못하고 김태훈 선수가 그 게임을 선언했습니다. 봉준구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아,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얀철 스파이러스의 김태훈 선수와 동양제과의 봉중구 선수가 맞붙었는데 봉중구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개막전 경기였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들어서 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프로브가 넷이나 함께 삼질럭과 함께 달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러쉬를 감행했는데 봉중구 선수가 의외로 멀티 해처리 수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봉중구 선수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뭐 뮤탈리스크로 빨리 갔고 예, 그리고 김태훈 선수는 첫러시 실패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것이 뭐 결국은 게임의 승패를 갈랐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이제 봉준구 선수가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 경기 핵심은 김태훈 선수가 초반에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성급했고요. 일단 가서 안 될 경우에는 빠져야 했어야 되는데 네. 단순히 보고서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감행을 해서 질러 3마리와 네. 프로브 4마리라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정찰을 해서 가장 중요한 상대가 뭘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히드라인지 저글링인지 무탈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진 방어가 허술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중 유닛에 대한 본진의 방어가 참 허술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주 초반에 초반 러시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태훈 선수 이제 1패를 안게 됐고요. 봉준구 선수는 1승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펼칠 수 있느냐. 이제 한 그룹에서 예. 상대편 선수가 이제 3번씩 맞붙게 되는데 말이죠. 예. 1패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게임 대회였다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한 번 졌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토너먼트 방식이었었는데 이번엔 리그전이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도 이제 와신상담 예, 연습을 해서 뭐 앞으로 남은 경기를 전승을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리그전이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하고 또 이제 다음 경기에선 준비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개막전 경기 김태훈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경기에서 봉준구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1그룹의 A그룹의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